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아니, 아니. 그래, 짜증나, 이 멍충아!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왜요? 이사주 우리 찍었잖아. 어머머. 이 여자분은 콧대가 너무 높아, 일단. 콧대야? 그래서 너무 짜증나, 솔직히. 왜냐면 난 이 여자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요? 응. 김건희 사주 아니야. 네. 단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에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 초를 키는데 문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단칼이 되겠습니다. 매일 밤 구독자 위에 직접 운전해서 용문산에 가요. 꼭두 새벽마다 나물 위에 초를 킨다는 게 지극정성이 아니면 못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이 가만히 계실까요? 부자 되세요. 케이무당 천국. 영적인 고통으로 죽을 만큼 장사가 안 되는 분만 살려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단칼 선생님 영상 너무 안 올려서 네, 개인적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줘야겠다. 네, 열심히 해야죠. 각오하고 아주 저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또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가지고 안 되지. 운플러스를 뛰어넘으면 안 되지. 약간 위기의식을 살짝 느껴가지고 분발해야겠다. 네. 우리가 분발해야지. 네, 우리가 분발해야겠다. 우리가. 네, 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 아 그래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오하고 사주 들고 왔거든요. 네. 아 근데 좀 셀 것 같지? 72년 9월 2일생이거든요. 72년? 네. 9월 2일 맞아? 네, 9월 2일 맞아요. 진짜예요. 50살 김씨 여자예요. 50살이라고? 네, 50세. 72년생이라니.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50세야? 50 아니에요? 52세지. 어머. 그리고 9월생이야? 네. 어머, 내가 잘못 건 뭐. 그래요? 9월생 맞아? 네, 9월 맞는데? 아우, 짜증나. 왜요? 근데 여기 동자가 와, 짜증나. 왜요? 이 PD 짜증나. 아니, 이분을 미워야지 저를 미워하면 어떡해요? 아니, 이 PD 짜증나지. 아니, 아니. 그래, 짜증나, 이 멍충아! 야,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왜요? 이사주 우리 찍었잖아. 어머머. 야, 그때는 7월생이었는데 지금은 왜 9월생이야? 어머머, 제가 실수했네요. 나이도 실수. 내가 기억도 해. 이 여자 나랑 생일 똑같다 그랬잖아. 72년이고요. 근데 이 사람 예, 네, 아직 생월 아, 안. 아니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고. 필요 없어? 미친 거 아니시니? 어머. 나 짜증나, 하기 싫어. 아,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동자님. 야, 너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아, 맞아요. 저번에 우리 촬영했잖아요, 이거. 아, 어떻게 기억을 해요? 우리 처음 이거 촬영했잖아. 처음 촬영했을 때. 그렇죠. 아, 퍼스트였죠? 그래, 퍼스트였잖아, 퍼스트. 아. 오, 겁나 웃겨, 진짜. 7월 2일 생인데 왜 9월 2일 생이라고 구라쳐? 어머. 왜 거짓말해? 어, 맞다. 그때 7월 2일로 봤죠? 그래. 어머. 아니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응.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이거 찍었던 건데? 이랬잖아. 이런 일도 있구나. 오, 네. 개이득이지, 이 피디님. 촬영분 나오거든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 이 피디님, 우리 네. 이거 찍었던 거잖아. 아 그래도 근데 있잖아. 네. 그래 봐줄게. 네 봐주세요. 어차피 나는 네. 이걸로 떴기 때문에 우리 동자도 이걸 맞아 이걸 맞다. 우리 그래. 이걸로 떴어, 그렇지? 근데 내가 봐줄게. 근데 옆집 무당이 이걸로 너무 떠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무당이랑 나 또 비교하는 거야? 아니 비교는 안 하지 안 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운동하러 가야 되겠네. 안 하는데. 더 떠야 되는데 내가 못 뜨고 있으니까 나도 이 여자 내가 그랬잖아 고독사로 죽을 년이라고 얘기했잖아 얘기도 없다 더 나 다 기억한다 우리 동자 그러게. 얼마나 아니, 똑똑한 그러게. 줄 아냐? 아니 필요 없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여자 작년이랑 비교해줄게 네 비교해주세요 비교 컨셉으로 가는 거야 오늘은 좋죠 좋아요 사주 적을 필요도 없어 어차피 기억 다 나가죠 아 동자가 어떻게 동자가 알려주잖아. 여기 할아버지 이거 우리 이거 찍은 거라고 맞아, 알려주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은 동자 방울도 같이 왔잖아. 근데 한 번도 동자 방울 갖고 온 적은 없어. 오늘 동자가 화가 났으니까 같이 왔잖아. 어쨌든. 어쨌든.
이 여자분은 콧대가 너무 높아 일단. 콧대야? 왜? 작년보다 지금이 더 콧대가 높아졌어. 너무 잘났어 지금. 왜 할아버지가 그러잖아. 작년에 이걸 사주를 봤는데 이거를 찍었는데 이 여자는 아이도 없고 고독한 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네. 기억나지? 아 기억나죠.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여자가 작년에는 이제 다 속옷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여자를 요즘에는 있잖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호하는 사람들도 반반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콧대가 이러고 높아져 있어. 그래서 너무 짜증나 솔직히. 왜냐면 난 이 여자 보고 싶지 않거든. 그래요? 응. 막 이 여자가 손님으로 오면 어떡해요? 저번에도 그거 물어봤다 나한테. 나한테 진짜 물어봤어.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진짜 물어봤어. 다시 온다 그러면? 이제 온다 그러면? 다시 온다 그러면? 네. 안 볼 것 같아. 에이 그래도 또. 난 이런 여자들 싫으니까. 왜 다 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 근데 있잖아. 네. 오늘 이 PD 멘탈 깨지나? 아니 그 웬긴 왠지 알아? 지금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안 흘러가고 있거든. 시간을 늦게 와놓고 아니 너무 당당하다면서. 아니 저는 내가 김씨 여자랑 똑같이 행동하나 보지 지금? 너무 당당하잖아. 그래? 그렇지. 싸가지 없다 그건 진짜. 근데 당당할 만한 이유가 있나 있겠죠? 아니 지금 상황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김건희 사주 아니야. 네. 당당하겠지. 남편 잘 돕겠다 막말로. 뭐가 당당할 안 할 게 뭐가 있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다. 이 여자는 복이 타고났잖아 올해. 올해가 더 좋아요? 더 좋잖아. 남편은 욕을 먹던 말던 자기가 욕을 먹던 말던 아직도 콧대가 여기 이만큼 여기 청와대까지 여기 뭐냐 올라가 있는 판국에 무슨 소리야. 신경도 진짜 안 써요? 근데 나 이거 찍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제가 다 방어해드릴게요. 근데 있잖아. 네. 이 여자분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긴 해. 솔직히. 왜냐면 명예욕도 점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상승이 되어가고 있고 내가 봤을 땐 좀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와이프잖아. 그 와이프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본인이 하고 싶은 권력, 세력 다 느끼고 있겠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여자는 지금 자기의 본인의 인생에서 최고치를 찍고 있지 않을까 싶어. 여태까지 고생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거지. 근데 뭐 구설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여자잖아. 뭐 이 여자 구설이 뭐 한두 명한테 듣는 소리도 아니고 뭐 하루에 몇천 명한테 구설 듣고 뭐 내려와라 뭐 김 뭐 머시기 하면서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아무렇지 않게 점점 더 지랄이면 지랄이지 수그러들지가 않잖아. 그게 더 콧대가 더 높아진 거지 뭐야. 루머는 더 많아졌지 작년보다. 그래요? 근데요 이분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사주야. 과거에 누군가로 통해서 인맥을 넓혀갔어. 이 여자 부단하게 노력한 여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할 때 이 여자는 항상 옆에서 방어막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것 같아. 절대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 노력해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냥 누군가의 기인으로 인해서 올려줘야지 이 여자가 약간 성공할 수 있는 여자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본 여자 같은데 난 솔직히 안 해볼 거라고 하면 어떤 것도 혹시 느껴지시나? 내가 봤을 때 화류계 쪽도 살짝 느껴지긴 해. 진짜예요? 내가 신점으로 느꼈을 때는 약간 화류계 쪽에 또 몸을 담궜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지. 어떤 식으로요? 약간 좀 그냥 아가씨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마담처럼 약간 실장처럼 이렇게 관리하고 약간 그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내가 이게 발언을 하면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내 느낌에 약간 그런 쪽에서 조금 있었지 않았나. 근데 부모 덕은 있잖아 솔직히. 부모의 덕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모르겠어. 남자를 안 좋아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루머들도 그러니까 자기들 세력에서 좀 돌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좀? 그럴 왜?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신점으로 느껴지시는 거죠? 이건 점이죠 그냥? 추론이 아니죠?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되게 엄청 큰 약간 강남 막 부자들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되게 막 마당발처럼 약간 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 사람 조인해주고 저 사람 조인해주고 막 약간 허.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연결고리. 연결고리. 허. 그런 쪽으로 보여지긴 해. 점이죠? 점이야. 내가 뭘 들었겠어. 내가 봤을 때 화력의 쪽에 있었어. 없진 않았어. 몇 년 전? 몇 살 때? 한 20, 30대 나오지 않았나? 20, 30대 그때쯤 나오지 않았나? 지금 52세니까 그때쯤 네.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긴 젊은 나이긴 하네요. 그래서 네. 이 여자분은 되게 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은 거야. 내 성공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그게 없다는 식이야. 그러기 때문에 물불 가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욕심에 되게 약간 눈이 멀었고 명예에 되게 눈이 멀었어. 그래서 화류계 쪽으로 진출을 해서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인맥을 쌓아둔 다음에 되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던 거지. 난 그렇게 보여져.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게 아무나 가능하지는 않... 되게 영악한 년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고독사 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거 찍고 욕 무지하게 먹었잖아. 나는 정치에 이렇게 선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껴지는 대로 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보여져. 사실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 그래요? 올해 내년의 운세는 어떨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앞으로 3년은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3년 뒤가 두렵다 난. 그래요? 판단은 이제 국민의 몫이니까요. 국민은 천심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거의 100% 중에 50%밖에 안 나온 이야기들이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떠드는 거는. 3년 뒤면 아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0에서 80%까지는 그 실체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무슨 그렇게 느껴져 나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는 지금 김건희 씨죠. 그때랑 좀 별반 차이는 없지만 별반 차이는 없어. 흐름은 별반 차이는 없어. 네, 하긴 뭐 점사 본 지가 오래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가씨가 아니라 강남 고급 클럽에서 약간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네, 마담 같은 거의 뭐 절대 남 밑에서 일 못해. 그분은 끌려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야. 하긴, 본인이 끌고 가면 끌고 갔지. 그렇죠. 여튼 모르겠어요. 판단은 국민의 몫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